요 앞에 지금 오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산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앞에 난초가 하나 있어요. 거의 이 산에 정상 꼭대기 부근에서 조금 못 미치는 한 9분능선까지 제가 8부에서 9분능선까지 올라왔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밑에는 난초를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 방향은 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능선에 난초를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햇빛이 제가 지금 1시 반? 2시 가까이 됐는데 제 등 뒤에 있고요. 난초들은 12시 정각에 뜨는 겨울에 햇빛이 이제 들어와서 빨리 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난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잘 비치는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동남 방향에 이제 난초가 많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서 가면은 난초들이 조금 많이 있을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햇빛이 오후 햇빛이 제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발제에서는 난초를 많이 못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상단부 지금 난초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고 상단부 오니까 난초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난초인데 토끼들이 고라니나 토끼들이 다 뜯어먹은 겁니다. 지금 난초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는 난초를 못 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난초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좋은 개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드물 것 같습니다. 이 산지가 우선은 난초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보이질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난초를. 근데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뭉쳐 있습니다, 난초들이. 역시 상단부 쪽으로 올라와야지 12시가 넘어가는 햇빛은 이제 열을 발생하는 햇빛이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습니다. 눈이 오더라도 겨울에 눈이 빨리 녹는 그런 자리에 난초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추운 것보다는 여기도 난초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한 촉, 두 촉, 몇 촉 되는 이런 난초보다는 한 촉씩 난초들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좀 큰 범위가 큰 그런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반대쪽 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탐난을 더 해보고요. 좋은 개체 나와 있으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산 정상이고요. 한 250꼬지 정도 돼 보입니다. 바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쪽 반대쪽에서는 난초를 많이 못 봤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난초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우대라고 하죠. 신우대라고 하네요. 산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우대라고도 하는데 빽빽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진드기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데를 아마도 이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난초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반대쪽 편에서 본 횟수보다 요 주변 요 부근에서 몰려 있는 난초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밑으로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도 난초 좋은 난초 찾기란 정말 어려워. 이런 데를 한번 또 찾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좋은 난초 찾기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햇빛이 좀 들고 이런 자리 이런 곳에서 무늬가 나올 확률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산반 같은 경우는 햇빛 일조량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산반 개체가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조금 그래도 밑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 주변으로 난초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이사이 이게 다 난초입니다. 이게 난초예요. 이게 다 난초고요. 첫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첫쪽에도 있고
이쪽이 조금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아, 지금 시기면 이제 꽃대가 달려서 이제 색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꽃대도 안 달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번 잘 찾아보고요. 예, 무늬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